개그맨과 함께하는 오연아 미스터게 친구들 안녕. 와 번개맨이다. 번개맨 친구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번개 충전 번개 바람풍의 거짓말. 아! 어? 이게 뭐야? 우와, 멋지다. 좋아. 그럼 나도 번개맨처럼 번개 파워! 우와! 아,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번개 트로피가 부서졌잖아. 아, 이거 어떻게? 그거 교자 선생님이 진짜 아끼시는 거 아니야? 맞아. 야, 어떡하지? 나 교장 선생님한테 엄청 꾸중 듣겠지? 무슨 소리? 꾸중을 왜 들어? 맞아. 꾸중을 안 듣는다고?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해. 네가 입을 닫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에이, 안 돼.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거짓말을 해. 솔직하게 말하면 엄청 혼날 거야. 혼난다고? 잠깐만. 에이, 진짜 혼날까? 그렇다니까. 그럼 어떡하지? 아, 너 참. 줘봐. 어? 잘 봐. 어? 요렇게. 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가만 기다려봐. 좋아, 좋아, 좋아. 움직이지 마. 그렇지, 그렇지. 조심해야 돼. 자, 자, 자.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우와. 감쪽 같다. 감쪽 같다. 매직. 진짜 아무도 모를 거야. 마술 같아. 진짜 감쪽 같아. 그치? 바람뻥. 들어온다. 우리 숨어. 아니, 너 지금 여기 있어야지. 숨지 마, 숨지 마. 바람풍 왔어. 안녕. 안녕. 바람풍 지금 교장 선생님이 번개 트로피를 가져오래. 근데 트로피가 어디 있어? 트로피가 없어. 아, 여기 있다. 트로피 여기 있네.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우리 트로피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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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그치? 너무 소중해, 우리 트로피. 맞아. 와, 진짜. 우와. 이렇게 됐어. 다조아가 트로피 부순 거 알아? 아니야, 나 그냥 들기만 했을 뿐인데. 아, 그러니까 다 좋아. 조심 좀 해서 써야지. 다 좋아. 너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혼났다 진짜. 그러지 마. 뭐 뭐라고? 교장 선생님. 다 좋아가 트로피 부셨어. 돌아라. 부셨어요. 어떻게 좀 부셔볼까? 진짜요? 조용히. 어떡하지? 다조아 엄청 혼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교장 아니, 선생님! 아니,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된다니까! 오셨다, 오셨다.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지! 바람풍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라! 거짓말 괴물 출동! 출동! 거짓말 괴물? 어둠의 기쁨으로
만들어진 난 거짓말 괴물.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하면 결국엔 혼만 더 날 걸. 계속 거짓말을 하게 할 거야. 고민하지 마. 거짓말하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뭐? 거짓말을 하면 좋은 점이 많다고? 먹지 말라는 사탕 다 먹고 안 먹었다고 거짓말하면 되지. 그리고 이 방 저 방 다 어지르고 동생이 했다고 거짓말하면 되지. 그래, 친구들도 거짓말해. 거짓말하면 좋지. 좋지. 아, 좋잖아. 어? 그래. 이거 봐. 우리 친구들 말이 맞아. 친구들이 X라고 말하잖아. 아니야, 거짓말은 아니야. 나쁜 거라고. 뭐가 나빠? 그냥 거짓말해. 아이씨, 싫어. 안 해. 바라면 해. 어, 싫다고. 바람프야,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뭐야? 저기 얘들아. 미안. 실은 번개 트로피 내가 부쉈는데 아까 솔직하게 말 못했어. 미안. 그런 거야? 바보 같은 그걸 왜 말해? 바람풍한테 이러지 마. 알아? 맞아. 넌 뭐야? 알아. 거짓말 한다고 말해. 알아. 그 좋은 거짓말을 왜 하라는 거야? 거짓말 안 하라는 거야? 거짓말 왜 좋은데? 거짓말 왜 말이야? 거짓말 해. 바람풍을 괴롭히지 마! 야! 뭐야! 일어나! 번개맨! 그럼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졸아볼까? 조심해! 대결은 원래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야! 덤벼라! 자! 좋아! 정정당당하게! 거짓말 아닌가! 거짓말 아닌가! 누가 거짓말 괴물 아니랄까봐. 이번에는 내가 공자. 내가 공자. 좋아, 이번엔 얼굴 공자. 간다. 얼굴 공자. 순진하고만. 자, 마무리 공격이다. 온 우주의 거짓말의 기운을 모아 거짓말 파워. 쉽게 속는 거 아니야, 번개맨? 그렇지! 친구들, 다 같이 번개맨에게 응원의 힘을 주세요! 번개맨! 친구들의 응원의 힘을 모아 번개 대결은 정정당당하게 받아라! 번개! 파워! 뭐야 이거! 일어나! 일어나! 그럼 잠깐 한 번 더! 번개! 파워! 내가 꼼수를 피면 이길 줄 알았는데! 역시 번개맨은 너무 세! 아니! 번개맨! 아차!
차차 가시 도망 도망 아 정말 아 차차 미워 진짜 와 거짓말 괴물이 도망갔다 저기 다 좋아 그 나 때문에 괜히 힘들게 해서 미안해 있잖아 나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 그래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그래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것도 아주 큰 용기야 거짓말은 또 다른 나쁜 거짓말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친구들이 되기로 번개맨과 약속 약속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준비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탐정이 돼서 추리를 해볼 거예요. 바로바로 추리 퀴즈! 도자기가 깨졌네요. 네, 그런데 깨진 도자기 옆에 까만색 깃털이 떨어져 있어요. 아, 바로 저 검은 깃털을 가진 친구가 범인입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1번 백조 2번 까마귀 3번 비둘기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번개맨이라고 외쳐주세요 번개맨 보기 3개 중에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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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 들어주세요 저요, 저요. 어느 친구가 정답을 알고 있죠? 어? 여기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있네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기회를 줄까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이 몇 번이죠? 까마귀. 정답? 까마귀? 2번 까마귀였나요? 2번 까마귀 정답입니다. 우와! 맞아요. 까마귀의 깃털이 검정색이죠? 우리 친구 아주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와!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또 우와! 어쩜 좋아, 어쩜 좋아. 화분을 엉망으로 누가 만들었군요? 네! 어? 화분 옆에 범인의 털이 떨어져 있는데 어디 어디? 아 따가! 아 따가워! 가시 같아요! 어? 가시? 네! 따가운 털을 가진 친구가 범인이군요 어떤 친구가 범인일까요? 보기 나와주세요! 얍! 1번! 거심도치 2번 토끼 3번 매양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번개맨이라고 외쳐주세요 번개맨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 손 들어주세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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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느 친구가 어느 친구가 정답을 알고 있을까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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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여기 우리 친구가 아까부터 아주 서서 애타게 번개맨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 정답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답은요? 고슴도치요 정답 고슴도치 정답입니다 정답 맞아요 고슴도치의 털이 아주 뾰족뾰족 따갑죠? 자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아주 잘했어요 정답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안녕. 와우 잘한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오늘 이렇게 함께한 알쏭 달쏭 퀴즈 끝.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구두장이와 요정.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도 착하고 구두를 아주 아주 잘 만드는 구두장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구두도 못 만들고 욕심만 아주 많은 나쁜 구두장이가 살았어요. 에이, 뭐가 어쩌고 어찌? 아 정말 하기 싫어 죽겠네 진짜. 아 영감. 어이, 이것 좀 봐요. 응. 아이고 내가 그렸지만 참 멋진 구두지요. 아유 당신 그림은 일품이에요. 일단 얼른 이 그림대로 구두를 만듭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에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응. 내일 만듭시다.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럼 들어갑시다. 그래요. 아이고 같이 가요. 어여 와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갔지? 아 좋았어. 자 어디 아 여기 있네.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 할머니가 제작한 구두는 아주 근사하다니까. 좋았어. 이거를 내가 먼저 만들어서 팔면 그만이지. 아, 이렇게 가긴 좀 아쉽지. 어우, 우리 할머니가 열심히 만드시는데 도와드려야겠지. 가죽도 다 찢어. 아, 좋아. 그럼 난 어서 가서 만들어야겠구만. 어디 보자고. 오. 아이고 아유, 갑시다. 오늘도 아유, 이렇게...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이에요. 예. 아이고 봐.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아이고. 혹시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나? 아, 도둑이요? 아이고 그 쥐들이 다 가해가 먹었나? 아이고 이를 어째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야, 이거 아주 근사한 구두란 말이야. 이 정도 구두라면 비싸게 받아도 다 사겠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어머냐, 어머냐, 어머냐. 이렇게 멋진 구두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요. 이 물건 보는 안목이 좀 있으시네. 멋지군요. 이거 원래 50만원짜린데 제가 40만원 해드릴게요. 이럴 수가. 당장 사겠어요. 당장. 그래요. 그래 그래. 잠깐만요. 잠깐 저 구두 좀.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장사... 이거 어제 내가 그린 구두잖아요. 아니, 잠깐만. 아닙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 구두 가지고. 아이, 이봐. 이거 보라고. 응. 여기 그린 그림이 어제 우리 마누라가 그린 것인데 이것과 이것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 아이고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응? 자, 할머니의 그림에는 진주 구슬이 없고 오? 제 구두에는 진주 구슬이 있고 오호.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 다르긴 뭐가 다르죠. 뭐가 안 달라? 잠깐만. 왜요? 그럼 어제 저녁에 혹시 저녁에 뭐가 증거 있나? 이거 저 이거 돈을 누구한테 드려야 하나요? 아이고 참나. 저한테 주시면 되지요. 여기 있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그래. 구두 좀. 예예. 아유 아유. 잘 신을게요. 그래요. 참나. 예쁘게 신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구두가. 아이고
난 이제 부자야, 부자. 네, 저 의심해서 미안한데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 구두 같은데. 이거. 안 가요? 에? 안 가냐고. 나 지금 여기서 장사해야 되는데 안 가냐고. 아유, 알았어요. 가면 아유, 되잖아요. 정말. 정말. 오, 돈 많이 벌었다. 옆 구두 가게는 계속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던 아주 추운 어느 날 밤.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추워. 성냥 사세요. 뭐야? 야, 너 어디서 왔어? 어? 성냥 좀 사주세요. 성냥 같은 하나 사줄까? 아유 안 되지. 안 산다. 그러지 말고 한 통만 사주세요. 에이, 왜 이래? 왜 지금 장사하는데 방해되게? 졸라가! 떡하! 아유 왜 애한테 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이고 얘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이 맨발로, 아이고 발이 시려워서 어떻게 연가? 아니 연가? 맨발이라고? 연가!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거 내가 구두굽이 고장 난 것을 내가 고쳐 놓은 건데 이거 얼른 신어라. 그래, 저돈 없는데. 그래서 내가 선물로 주는 거야. 정말요? 그래, 자자자 어서 신어. 얼른 신어 얼른. 아이고 꼭 잘 맞네. 아이고 고래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 어울려. 따뜻해. 감사합니다. 그래. 아유, 조심히 가라. 가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했어요 영감. 아이고 그나저나 저거는 우리 집에 있는 마지막 구두고 이제 가죽도 얼마 안 남았네요. 뭐 어떻게 되겠지.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갑시다. 그래요 갑시다.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착해도 너무 착해. 얘들아 우리 내일이라도 구두를 팔 수 있게 우리가 구두를 만들어드리자. 좋아. 가죽을 가위로 싹둑싹둑 가죽을 바늘로 꿰매 벌어볼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예 새로운 구두가 많아요. 구두 좀 봅시다. 보세요. 예쁘죠. 예뻐요. 예뻐. 아이고 영감.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좀 봐요. 네? 아이 웬 구두가? 아 이렇게 예쁜 구두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나? 아이고 이 가죽을 보니까 이거 우리 집에 남아 있던 가죽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요. 아이고 참. 아이고 세상에. 아니 이렇게 멋지고 예쁜 구두가 있다니 제가 사겠습니다. 이거를요? 예. 잠깐 옆집 구두가 더 예쁜가 봐. 가보자. 아유 저기는 하나도 안 예쁜데. 아유 가지 마세요. 아니. 우와 진짜 예뻐. 아이고 제가 살게요. 제가요. 저걸 언제 다 만들 거야? 저걸 내가 그냥 딱 뺏겼어. 어우 배 아파. 아이고 배야. 아이고 지금 말 어떡해. 온 마을에 소문이 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아 있잖아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되는 걸 보니까 아우 배야 배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자 생쥐들아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네 구두와 가죽을 모두 갉아먹어라. 예! 아 좋지 좋아 더 갉아먹어. 예! 동전 동전 끝난
내가 먹으렴. 찌찌찌찌 뾰롱뾰롱 뾰로롱 와이. 미는 거지? 야! 뭐 하는 거야? 아유, 내 그거! 이래. 아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왜 이래? 아이고, 가지도 하지 마!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나 망했네! 망했어! 아이고! 이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도와준 우리 여정들에게 모두 모두 박수! 맞아요, 친구들. 이렇게 남을 도우면 언젠가는 꼭 그 복을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남을 돕는 착한 어린이가 되기로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행복한 웰빙 도시 대전에서 함께한 모에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